케이스도 또 여러 가지고 그 안에 오니까 그 플라스틱에게 여기 담글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또 들어 있습니다. 이거를 요거를 하나하나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 그 M1911이라는 그 모델 권총용으로 나온 모델 BB총입니다. 요거는 앞에 끼우는 소음기 같아요. 여기는 소음기가 있고 또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하는 포인트기. 요거는 배터리 같죠, 이게? 요거는 위에다가 탄알 공급용 그 탄창 역할을 하는 병입니다. 여기에 지금 비비탄도 가득 들어있네요. 요거 지금 그 비비탄알 들어있는 병을 갖다 위에 꼽은 상태로다가 찍은 사진입니다. 요 아래에다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 그거를 달았습니다, 지금. 요게 충전용 USB 코드입니다. 요게 배터리입니다. 이게 충전식 배터리인데 요걸 갖다가 아까 그 USB 코드로다 연결해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쓰면 한번 충전하면 5000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서에 돼 있었습니다. 요것도 조립한 상태로다가 지금 사진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. 요게 외부 박스, 그 안에 있는 박스입니다, 이게. 한문을 쭉 째다 보니까 한문에다가 크게 그 제목이 돼 있네, 이렇게. 그 겉부지에 지금 약간 그 탄알이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게 그 물에 불고서 사용하는 탄알입니다. 비비탄 탄알. 저런 거 다른 데 것도 한번 불켜본 일이 있는데, 한 시간만 불켜면 한 5mm, 6mm 정도로다가 커지죠? 요 총이 설명서를 보면은 직선 거리는 20m, 곡선 거리는 30m 간다고 돼 있어요. 이게 상당히 파워가 센것 같아요. 그 한번 테스트에 있다가 다 넣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다 이제 설명하고 지금 박스를 다시 한번 찍어 본 겁니다.